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포토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 남자랑 여자 중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꿀팁. 오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여줄 테니까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누가 더 좋아하는 상황이다, 여자가 좋아하는 상황이다, 남자가 좋아하는 상황이다 라는 걸 한번 맞춰보세요. 아 뭐야 씨 끊어 씨. 아 왜? 오빠 어디야? 아 미안하다 했잖아 내가. 아 내일 얘기하자고. 아 알았다고. 나 지금 오빠 집 앞으로 가야 돼? 오늘! 각자의 시간! 오빠 얘기하자. 나 미안해. 안 그럴게. 그런 거 같다. 내가 뭘 안 할 거고. 아 알았어 알았어. 풀자 미안해. 이게 풍겨 맞아? 어어 아 알았어 미안해. 나 이따 내일 얘기 만나서 얘기하자. 알겠어. 내일 꼭 봐 그러면. 어 그래. 잘 자. 사랑해. 나도. 싸웠을 때 먼저 화해하자고 하는 사람. 더 좋아지면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아까 전에처럼 예나처럼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헤어질까봐 자기가 안절부절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. 늦었네. 그러게. 근데 딱 30분만 더 먹고 이따 가자. 응? 30분만. 얼마 안 남았는데?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얘기 좀만 더 하고 싶어. 아니 뭐 가자. 그래. 아 핸드폰 왜 봐? 가자 나는. 이제. 좀 늦었. 아니 좀만 이따 가자. 좀 딱 10분만 이따 가자. 아 지금 내일 만날 건데. 좀만 더 이따 가게. 내 왕심리에서 보기로 했잖아 아침에. 아니 그래도 오늘 좀만 더 있고 싶어. 집아. 가. 갈게. 잠깐만. 갈게 이따가. 근데 너무 바로 간다. 갈 때 더 아쉬워하는. 아 요거는 좀 공감이 되네. 요건 너무 자연스러운 꿀팁인 것 같아요. 다음날 똑같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잠 포기하고 더 오래 있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좋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오빠 뭐해? 나 그냥 있어. 오늘 일 없어? 이따 친구 만나기로 했어. 친구들이랑 PC방 가게. 아 진짜 게임 하려고? 오빠 아침 바빠? 에이씨 30분 뒤. 야 뭐하냐? 잣됐다. 여보세요? 아 미안. 아 나 갑자기 또 엄마가 뭐 시켜가지고 미안해. 시켰는데 한 시간 동안 답장이 없어. 아 미안해 진짜. 엄마가 잠깐 뭐 좀 저 급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. 아 나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너한테 전화했어. 미안해. 뭐 하고 있었어? 오빠 답장 기다렸지. 아 미안해 미안해. 아 나 진짜 계속 핸드폰 나 만질려고 했는데 진짜 정신이 없었다. 미안하다 진짜. 나 이제 친구 만나러 가려고. 알겠어. 카톡해. 오빠 근데 친구 누구 만나? 도지랄 씨. 나지뿐지. 아 답장이 안 오지. 재현아, 재현아. 여보세요. 오빠 어디야? 나 지금 친구랑 있지. 아 기동이도 거기 있지. 아니 기동이 오늘 바쁘다 못 나온다 했는데. 못 나온다 했다고? 오빠 만난다던데. 나? 아 그 나랑 만나긴 한 거 같기도 하고. 아니 그게 아니고. 민지야. 다 왔어 다 왔어. 아 미안해 나 좀 쉬느라 오래 걸렸다. 알았어 좀만 기다려. 5분이면 도착해. 기다려. 통화 중이지? 여보세요? 나 재열이 좀 바꿔줄래? 너 내 여자 친구인데 왜? 나 재열한테 줄 거 있어. 정재열 간다고? 알았어 들어가. 들어갔는데 지금 어떡하지? 민지가 어떤 년이야? 뭐가? 민지가 어떤 년이야? 왜 민지가 걔 왜? 나 옛날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. 나 재열이랑 통화했거든? 기동아. 너 어디야? 기동아 너 좆됐음. 비상사태. 기동아. 안 돌아봐. 기동아. 나 안 돌을 거야. 기동아. 세 번째, 연락을 누가 더 이어나가는가. 어쩔 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람을 좋아했을 때 카톡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나는 주구장창 질문만 하고 있고 상대방은 주구장창 대답만 하고 있는 게 어쩔 때 가끔씩 지나가다 보이잖아요. 그때 막 허무하고 막 비참할 때가 있는데
한쪽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뭐 하는지 일상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더 관심이 있느냐, 누가 더 마음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뭐 봐? 나 인스타. 인스타? 응. 재밌어? 응. 어, 맛있겠다 이거. 응. 이거 뭐 어디서 파는 거야? 이탈리아. 이탈리아? 아, 이탈리아는 좀 멀고 응. 비슷한 거 파는 데 있는데 나 아는데 같이 갈래? 어, 그러든지. 너 아니, 파스타 좋아해? 아니 나 파스타 말고 딴 거 먹고 싶은데. 뭐 좋아하는데? 아무거나. 아무거나? 응. 아 약간 일식으로다가 느낌 있게? 초밥으로다가 싹 깔고? 몰라 상관없어. 상관없어? 응. 놀이공원 좋아해? 아 나 무서운 거 잘 못 타. 근데 놀이공원 가면 안 무서운 것도 많아. 어, 그래 가자. 놀이공원 가자. 어 그래. 내가 도시락 사갈게. 맛있겠지? 데이트할 때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사람. 완전 공감되는 거 같아. 네. 더 좋아하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막 설레가지고 머릿속에 막 계속 떠오르고 페이스북에 막 가야 할 명소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저장해놓고 꼭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주로 하고 어떤 사람이 안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좋아하는지가 좀 나오는 거 같아요. 오빠. 응? 내가 요즘 길 가면은 저거 보면 재열 오빠랑 잘 어울리겠다. 오빠 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. 뭐? 그래서 하나 사왔지 롱. 귀엽지? 어, 되게 귀엽다. 어, 오빠 농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하나 사주고 싶었어.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? 에이, 농구공이 뭐. 이거. 아, 아, 너무 잘 어울린다, 오빠. 오빠, 그리고 어? 우리 커플티 하나 맞출까? 커플티? 응. 커플티는 좀 내가 나빠 간지러워가지고. 아니, 그게 싫은 건 아닌데. 아니, 좀. 오빠, 어? 그리고 오빠 일할 때 계속 컴퓨터 튕긴다 했잖아. 그 외장하드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. 외장하드. 괜찮은데? 너, 너 써. 어, 이거 원래 안 쓰면 환불되거든. 근데 환불해서 너 맛있는 거 사먹어. 알았어. 환불할게. 어, 나 괜찮아. 고마워. 마음을 받을게. 환불하러 갈게. 그거 환불 잘 하려면은 고객센터 잘 전화하고. 뭔가를 자꾸 사주고 싶어 하고 해주고 싶어 하는. 챙겨주고 싶고, 뭐 기념일 별거 아닌 것도 챙기고 싶고,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하는 쪽이 보통 그렇죠.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. 예나야, 아, 자꾸 친구들이 너 보고 싶다 그러는데, 나 여자친구 안상이 노래 듣잖아. 나를? 궁금하다 그래가지고. 같이 보러 갈래? 지금 어... 보러 가도 되고, 지금? 내일도 되고. 어, 지금 상관없어. 아니, 지금 내가. 아니야, 너 똑같아. 맨날 똑같아. 아니 그쪽이 아니라 내가 좀 신경 써요. 왜? 좀 불편해 오빠 친구들. 나 낯가림이 좀 심하잖아. 아 맞다.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너 데리고 오래. 지금 갈래? 엄마 지금 시간 괜찮나? 전화해볼까? 아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워. 아니 오빠 어? 친구들도 부담스러웠는데 부모님은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? 우리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부모님을 만나야 돼. 그냥 우리끼리 밥 먹으면 안 될까? 부담스러운데. 드링 드링 드링. 어머 여보세요? 어머 예나니? 아 네 안녕하세요. 어머 예나 잘 지냈니? 아 네 잘 지내셨어요? 진짜 오랜만이에요. 어머 요즘 기동이 잘 지내는 거지? 아 기동이 잘 지내죠. 기동이 뭐 여자친구 생겼던데? 어머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?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사귀더라. 아 제가 나중에 한번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. 예나야 나 너랑 기동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더라. 저요? 어. 아 기동이랑 불알 친구인데 어떻게 사귀어요? 불알? 네. 네 다음에 봬요. 어머니? 누구야? 나 알지? 내 소꿉친구 기동이. 기동이네 엄마. 그 놈의 새끼 어머니는 친하고 우리 엄마는 부담스럽다. 오빠 왜 그래? 그래 그럴 수 있지. 괜찮아? 뭐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소꿉친구인데. 알겠어. 응. 나 잠시만. 이 새끼 또 줘. 아 언제 헤어지지? 야 민지야 어디냐? 술이나 먹자. 오빠 나 친구 만나야 될 것 같아. 벌써? 안녕.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네. 지인 친지한테 애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사람. 진짜 좋아하면은 그냥 소개시켜주고 싶거든요.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네. 막 소개시켜주고 싶고 이러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뭐 언젠간 헤어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소개시켜주기 귀찮아하고 굳이 왜? 이런 느낌이 괜히 있어. 불편하고 저희가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외는 있어요. 뭐 이러면 무조건 남자가 좋아한다 이러면 무조건 더 좋아한다 요거는 절대 아니고 예외는 있는 사람들이고 아 이럴 때 이런 걸 보면 이런 행동을 보면 확실히 누가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행동들 정확한 행동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이건 팩트입니다.